여기가 제일 높은 여가 있는데나 좀 빨리 끌어야 돼. 쓰는 게 딱 부실 같았어요. 그래서 80cm 정도 되는 부실입니다. 여기는 사수도 그래퍼스. 아이고, 되게 반갑네. 자, 이제 지금 상황은 간헐적인 보일링이 일어나면서 입질도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올해 바다 상당히 불안정적이어서 수온이나 다른 이제 뭐 조류나 해류나 상당히 불안정적이어서 지금 이제 8월 중순 말 이렇게 됐는데도 아직도 이제 큰 부실들 입질이 되게 적게 보이고 있어요. 근데 이 수온이 안정이 되면 이제 분명히 이제 나오게 될 텐데, 이제 그게 이제 언제가 될까? 이제 시한폭탄 같은 그런 바다입니다. 저쪽도 지금 먹열등을 꾸준히 하고 있고, 오늘 상당히 분위기가 좋아요.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즐거운 눈맛을 좀 많이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, 얼마 만에 이렇게 좋은 바다 상황을 만나는지 모르겠어요. 그동안에 상당히 어려웠었는데, 분명히 이제 작년으로 날짜로 치면은 나와도 이제 한참 전에 나왔어야 될 그런 시기인데, 거기가 안 나와서 사실 좀 많이 좀 불안해하고 좀 안타까운 그런 심정이었습니다. 이 지금 이제 끝난 물인데, 이 물이 끝나면서 거의 서갈 때쯤에 큰 녀석도 입질이 이제 한두 번 들어올 거예요. 그거를 지금 노리고 계속 캐스팅을 하고 있는 겁니다. 이제 큰 거 나오기 전에 그래도 미터급 방어나 부실이들 나와주면은 훨씬 더 재미있는 낚시를 할 수 있겠죠. 즐겁습니다. 보는 눈맛도 있고 손맛도 있고 날씨도 좋고. 오늘 물때가 상당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제 조가가 이렇게 좋은 편은 아니어서, 이렇게 출조를 하시는, 우리 앵글러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,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, 이 방송 보시고, 완도든, 엉도초든, 어서 떠나시길 바랍니다. 부시리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. 예. 저 오글거린다. 아우, 못다. 안 돼, 빠져. 빠지란 말이야. 아, 너무 작은 녀석이 물어가지고. 이럴 때 이러면 빠지지도 않아요. 되게 지금 중요한 자리에서 다시 물었어요. 일단 작아, 많이 작아. 근데 많이 작지도 않아. 육지시도 되는 거 아니야? 그래도 부실인가 보다. 오, 그러니까. 아까랑 비슷한 사이즈인가 봐.
자. 자. 몸통 올린 것 같아. 너무 멀리서 먹었어. 떴다. 터졌어. 터졌어. 갔다. 적지 않아, 부실이다. 자, 날씬하지만 부실입니다. 그렇게 작지 않았어요. 역시 부실이가 힘이 좋네. 방금 뒤에서 이제 큰 녀석 파이트 왔는데 뒤쪽에서 아쉽게 좀 빠져버렸어요. 다시 한번 흘리면은 이제 한번 흘릴 때마다 사이즈가 커질 겁니다. 엔드 아쉽게요. 위너만더 그린 버스. 예스. 알겠습니다. 바로 던져야겠다.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섞여 있구나. 안 돼, 씨. 아, 씨. 놓아라! 지금 배 바로 앞까지 쫓아와서 물었어요. 사이즈는 크지 않은데. 지나갑니다. 지나갑니다. 아이고야. 아이고야. 몸통하고 같이 걸려서. 그래도 부실해. 조심해, 발을 훅 붙잡고. 턱턱 털어봐요. 나도 봤지, 이거. 주서 있구나. 우리 가져가도 되지? 네. 네. 자, 일단 놔주고 제가 이어가겠습니다. 웃어봐! 웃어봐! 자, 바닥 찍고 얼마 되지 않아서 올라왔는데 상당히 작습니다. 작은데 그래도 이 물이 안 가는 이 시기에 물어줘서 고맙네요. 아주 상당히 작아요. 트랙도 열어주겠습니다. 자. 아우, 작다. 진짜 작다. 한 40이나 될까?
그 작지 않다. 나는 안 걸린, 아, 걸렸구나. 작지만, 작지만 예쁜 부실입니다. 바닥 찍고 한 10바퀴 정도 감았을까? 되돌아졌어요. 지금 이 안 가는 들물을 버티고 그 다음에 오는 초날물을 보려고 이제 지깅 포인트, 타이라바 포인트 왔는데 그렇게 안 가는 물이라도 물어주니까 되게 반갑고 고맙네요. 속 조류도 조금씩 가는 것 같아요. 타이라바를 내리면은 이제 타이라바가 날리거든요. 바람도 없는데 날린다는 거는 조금 속조로는 좀 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. 여기는 완도 그램퍼스.